이런 날 수행 시간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가을철입니다. 단풍 구경이나 등산 계획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본인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으로 다치거나 고생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산책로와 등산로의 코스를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력에 적합한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탐방 등급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등산 탐방로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방로 등급은요, 난이도에 따라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등 다섯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우 쉬움 등급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등급은요, 노면이 아주 평탄하고 경사도 완만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노약자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의 가벼운 나들이에 적합한데요. 한 단계 위인 이 쉬운 코스도 비교적 평탄한 흙길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고령자도 쉽게 탐방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운동화나 편한 복장으로 가벼운 산책을 원한다면 매우 쉬움과 쉬움 등급의 코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급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코스는 어딜까요? 네, 일단 설악산 소공원부터 비선대 코스, 그리고 덕유산 구천동 계곡, 그리고 내장산 탐방 안내소부터 내장사 구간,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여볼까요? 네, 보통 단계부터는 약간의 장비와 산행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통 등급의 코스는요, 노면이 대부분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사도 포함되어 있는 코스죠. 어려움 등급은요, 동행자와 대화가 불편한 정도의 심한 경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돌로 이루어진 중거리 코스인데요, 등산 숙련자에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등급은요, 아주 심한 경사,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장거리 산행 코스인데요, 등산 전문가에게 적절한 코스라고 합니다. 그럼 매우 어려운 단계 대표적인 코스 한번 알아볼까요? 노고단부터 벽수령, 그리고 장터목부터 천왕봉, 그리고 중산리에 이르는 지리산 종주 구간, 그리고 설악산 공룡 능선 구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에는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등산객 안전사고에 대한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기분 전환과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나에게 맞는 탐방로를 선택해서 건강하고 기분 좋은 산행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